5월 9일 날 2주년 기자회견을 윤석열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의제 제한 없이 네. 시간 제한 없이 뭐든지 물어봐라. 어머 정말? 어 뭐든지 물어봐라.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얼마나 또 엉망인 얘기를 할지. 물어봐라. 그게 말이 그렇지 진짜로 그렇게 하겠어요? 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 엠바고 또 트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미리 다 짜고 못 나간다. 미리 다 짜고 뭐 시간 조정하고 5만 가지 수를 다 하고. 하겠지 않을까? 그러면 제한이 없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어차피 나중에 걸릴 건데. 말은 그렇게 한 거죠. 참 진짜 항상 윤석열은 그렇죠. 이 기자회견은 떠밀리고 떠밀려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냥 공세적으로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 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더 열받게 하겠네요. 사람들. 그렇죠. 항상 윤석열 우리를 기대를 저버리지 않잖아요. 안 나오는 게 정말 도움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크게 기대할 이유는 없을 거고 설사 뭐 자유로운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서 윤석열이가 뭐 제대로 대답을 하겠어요? 아니면 기자들이 질문을 잘 하겠어요? 기조를 바꾸겠어요. 네,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것이죠. 계속 지금 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쇼만. 네. 영수회담, 기자회견, 뭐 특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랑 이런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다 쇼의 일환인 거죠. 쇼의 일환일 수 있는데 그거는 쇼로 끝날지 않을 수도 있죠. 왜요? 왜냐하면 검찰 분위기가 어떠냐가 중요한데. 아. 좀 이렇게 판세가 바뀌는 판세가 지금 바뀌고 네. 가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눈치 못 채면 바보 아니에요. 윤석열 병은 다 눈치 챘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은 새 됐네 이런 분위기인데 검찰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날아가면 자기들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과 검찰은 거의 동일시되고 있잖아. 네. 그럼 윤석열이 처벌당하고 폭망하는 순간 검찰개혁의 강도도 엄청나게 세게 들어올 거라고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윤석열하고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사 쪽에서는 일선 이제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기회에 우리도 윤석열과 손절하자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또 그 검찰총장이 또 이제 윤석열 쳐서 한번 떠보려고 마음이 좀 생긴다든가 또 윤석열하고 사이가 나빠진다든가 걔들은 금방 또 사이가 틀어지니까 그런 게 결합되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틀 위험도 없잖아 있다 이런 거고 윤석열이 불안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다 기분 나쁜 상태죠.